turned toward me and looked so weak. I've never seen you with such time.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즐거운 월요일 한 주의 시작입니다. 역시 봄 날씨, 상당히 좋은 봄 날씨이고요. 역시나 오늘도 사실의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되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차량이 작업을 마치고 출고 대기 중인데요. 외장 쪽은 보시는 것처럼 늘 글로벤 하이루프 그리고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그리고 이렇게 사이드 스텝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아트원에서 자랑하는 후석 디자인, 즉 보조 제동 등 디자인이 호평을 받고 있는데요. 역시 기아 순정과 비교했을 때 나름 디자인이 세련됐다라고 많은 평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본 차량은 오늘부로 렌터카로 다시 태어나는데요. 전국 방방곡곡을 누빌 건데요. 과연 이 차량은 렌터카로 출고되는데 실내는 어떤 작업이 되어 있는지 궁금하시면 함께 따라가서 확인하죠. 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운전석 쪽 비추고 있는데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디젤 시그니처, 실내는 이렇게 새들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일렬 쪽 특별히 작업한 거 없고 순정 상태 그대로 해서 이렇게 아트원 목베개, 목쿠션이 장착되어 있고요. 보조석에는 12.5인치 현재 유튜브 영상 실행 중입니다. 자, 아래쪽 한번 살펴볼 건데요. 아래쪽은 모노림 장판이 되어 있고요. 그 위에는 아트원 로고가 박힌 라인 매트가 깔려 있습니다. 자, 일렬 쪽은 순정 그대로 새들 브라운 컬러 목베개 보조 모니터 장착되어 있는 거 확인했고요. 2열 쪽, 1열과 2열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시그니처 풀옵션 순정 2열 시트 보고 계시고요. 2열에는 바닥 쪽에 이렇게 요트 바닥, 컬러가 약간 밝은 요트 바닥 컬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평탄화를 해줬다는 거, 쪽에는 커버 매트가 장착이 됩니다. 요즘 한창 유행하는 요트 바닥 2열 그리고 3열 쪽 그리고 후석 쪽도 비춰볼 건데요. 자, 이제는 유튜브를 많이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후석 쪽을 살짝만 비춰도 아, 본 차량은 어떤 작업이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아시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트 바닥 청결 그리고 실제 요트에 사용되기 때문에 미끄럽지가 않다는 것도 강조하고요. 자, 측면 쪽 올라가면은 본 차량은 렌터카로 출고되기 때문에 커튼, 허니콤 블라인드를 장착을 하지 않고 순정 커튼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자, 상부 쪽 비춰볼 건데요. 상부 쪽은 늘 자랑하듯이 아트원만의 하이루프 디자인, 기아 순정과 비교해도 나름 빠지지 않고요. 기능, 특히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크롬 등과 후석과 대화할 수 있는 순정 부품, 센터 쪽에는 순정 실내 등을 사용했고 LED만 교체한 상태, 팰리세이드 확산형 덕트 구조인데요. 사실 덕트 구조가 상당히 제작하기 힘듭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의 덕트 구조, 확산형으로 여름에 에어컨 틀었을 때 빨리 골고루 실내에 퍼질 수 있는 덕트 구조가 아트원 하이루프의 장점입니다.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는 자체 보조 배터리 20A가 내재되어 있고 더불어 시동을 끈 상태에서도 영상과 음성 자체 스피커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현재 4세대 신형 카니발 하이리무진 중에 가장 디자인이 좋다라는 호평을 받고 있는 거 뭐 저희가 굳이 강조를 안 해도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열, 2열 살펴봤고요. 후석 쪽에도 한번 설명 곁들이겠습니다. 후석으로 가시죠. 자, 후석에서도 한번 살펴볼 건데요. 본 차량 바닥 쪽에 이렇게 요즘 한창 인기 있는 3D 매트가 장착되어 있고요. 앞쪽으로는 이렇게 요트 바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는 둘 순정 독립 시트 그대로 사용을 했고요. 자, 이렇게 둘둘둘 구조에서는 뒤에서도 사람이 안으로도 이렇게 승차를 해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도 유튜브 영상 최초로 담아 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쪽 이렇게 보시면은 현재 보조 모니터 유튜브 영상 실행 중이고요. 순정 시트에 이렇게 목베개 장착되어 있는 거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모컨, 후석 전용 리모컨, 커서가 이동하는 리모컨이고 앞쪽에는 터치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뒤로 천천히 빠지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이렇게 요트 바닥 새들 브라운 컬러와 너무 잘 어울립니다. 2열의 요트 바닥 그리고 독립 시트 3열 쪽도 천천히 뒤로 가면서 비춰볼 건데요. 3열 쪽도 마찬가지로 독립 시트 그리고 요트 바닥 그리고 후석 쪽으로 이렇게 빠지면은 트렁크 쪽을 통해서도 사람이 승차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싱킹 시트 있는지 확인. 자, 본 차량은 렌터카로 출고되기 때문에 싱킹 시트를 유지해서 행여나 6명 이상이 탈 경우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자, 상부 쪽에 이렇게 다시 한번 비춰볼 건데요.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자, 무시동 상태에서도 시청할 수 있는 20A 인산철 보조 배터리 그리고 자체 스피커가 있다는 것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브리드의 장점입니다. 자, 오늘은 즐거운 월요일 한 주의 시작인데요. 날씨도 상당히 좋고 나들이 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자, 앞으로 아트원 24 채널을 통하면은 4세대 신형 카니발에 관한 많은 정보를 접할 수가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